YouTube やアフリカのテレビで登場するや否や注目されるヨケムがあった。メイクする時もセクシー、笑う時もセクシー、働く時でさえもセクシー。彼女の一挙手一投足が、セクシー、よりセクシー、最もセクシー、最高セクシーでスタイリッシュな YouTube の生活を過ごす彼女の名前は、キャーン、キャプーン、キャーン。아니어떤여자가맞은편집남자가자꾸이렇게창문으로이렇게커튼이이렇게쳐져있는데자꾸창문으로자기를이렇게보고서있더라는거야그래서그여자가어왜저래뭐야잘못오해했나그래서자기커튼치고막이렇게생활하고있었는데며칠후에아무렇지않게이제커튼열고청소하고있다가딱봤는데그남자가아예또커튼사이로자기를이렇게보고있더라는거야맞은편집에서보면여러분일본은이렇게마주친건물이되게많아문열면어머안녕하세요 이렇게인사할수있을정도로맞은편건물이랑이렇게맞닿아있는데가되게많단말이야이렇게다닥다닥다닥여자가너무이상하다싶어가지고너무자기집을쳐다보고있으니까남자가대놓고한국경찰에신고해가지고맞은편남자가자꾸우리집을쳐다본다그랬는데갔더니그남자가몸에달고죽은거잖아그얘기있었어예전에내가이제아파트에살았을때인데우리집아파트호수가414호에살때였어아파트가옆집에는어떤아저씨혼자사는집이었고옆집에는내동생이랑동갑내기애들이사는가정집이었어초등학교3학년때그집으로이사를갔었어그래서거기있었을텐데옆집아저씨가약간좀뚱뚱하신분이었어약간뚱뚱까지는아닌데약간좀통통하신분이었어근데그아저씨보면맨날눈이이렇게풀려있어약간이렇게흉내도못내겠는데약간이렇게걸을때도약간이렇게걸어그나는어린나이에그눈빛이너무이상한거야그래서엄마한테엄마옆집아저씨너무무서워내가그랬어난엄마가그아저씨가몸이좀불편하신분이시라는거야좀아프신분이래되게약간통통하신분이고항상이렇게뭐지메리아스라고해야되나하얀색메리아스있지그걸이렇게입고다니셨는데보면이렇게막김치국물묻어있고막그랬던기억이다근데이제우리집이거기그아파트가복도식이었어요복도식뭔지알지그래서엘리베이터가이제복도가쭉이렇게있으면엘리베이터가이렇게두개있잖아요그런집에살았는데그런복도식은보면은방이이렇게다있잖아그리고방에이렇게창문이이렇게하나있고여기복도가이렇게있어가지고여기내가앉아가지고뭘하고있으면사람이이렇게지나가는걸볼수있잖아요근데내책상이여기이렇게있었단말이야창문이이렇게있어서정말이런거였어이런느낌그래서내가여기이렇게앉아서공부를하고있으면이창밖으로지금별지나가는것처럼이렇게사람이지나가면볼수가있었단말이야그내가이제앉아갖고이제공부를하고있는데어떤사람이이옆에서이렇게지나가는거야근데모르는사람이야뭐지그랬는데너무깡마른사람이지나가는거지난닝구입고뭐야그걸딱있었는데알고보니까옆집아저씨인거야그래서내가엄마옆집이사왔어그랬더니아니야그아저씨가아프셔가지고살이저렇게빠지신거야이렇게말엄마가이렇게말아줘해주는거야그러니까이랬던분이이렇게진짜완전말라가지고와사람저렇게살이빠질수있나이정도로근데그게막운동해서빠진게아니라진짜아파서야윈신것같은그런모습이었거든얼마나시간이지났겠지시간이지났는데막우리집앞에막웅성웅성웅성웅성거리는게있었던거야그내가엄마한테엄마뭐야그랬더니엄마가딱그러는거야옆집아저씨돌아가신거야혼자고독사를하신거지그걸어떻게알았어아무도없었을텐데가스점검인가뭐그런거를점검하러나오는날이었는데그거를이제주민이다받아야되는건데그집이분명히사람이있는것같은데전기같은거쓰면이렇게올라가는거있잖아그게계속보이는데뭔가사람이있는데없는거같아서그사람이문을이렇게딱열었는데뭔가이상한냄새가막나더라는거야이렇게딱봤는데그아저씨가옷을빨개벗으신채로소변을보시면서죽어계시더라는거야그러는거야근데더무서운게뭔줄알아진짜이거더소름끼쳐나는이얘기듣고더소름끼쳤는데그러는거야근데더무서운게뭔줄알아
진짜 이거 더 소름 끼쳐. 나는 이 얘기 듣고 더 소름 끼쳤는데 그 아저씨가 원래 결혼을 하셨었던 분이었던 거야. 이혼남이셨던 거야. 이혼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혼자 사셨는데 원래 아들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나 봐. 근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그 아줌마가 들어와 살아. 그 집에. 죽은 남편 집에. 이혼함. 근데 그 아들 분이 진짜 그 아저씨랑 많이 닮았더라고. 나보다 오빠였어. 근데 그 아줌마가 날이 갈수록 화장이 되게 진해졌다. 화장 눈썹도 되게 진한 검은색으로 바르고 립도 점점 진해지고 화장이 점점 진해지셨어. 난 그게 기억이다. 옛날에 폐가를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폐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 왜 공사하기 직전에 허물기 직전에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 그게 기억나. 벽에 약간 붉은 게 이렇게 묻어있었고 부적 하나가 붙어있었어. 그때는 부적이라는 말도 모를 때 아니었나? 모르겠어. 부적 뭔가 이상한 글씨가 써있는 그런 종이가 벽에 붙어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러면서 밖에 막 나온 기억이다.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가면 안 되냐.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나한테만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의 가까운 가족이라던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반려동물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뭔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귀신 관련된 주작하는 것도 진짜 안 좋아. 나중에 다 그거 돌려받는다니까. 귀신 가지고 장난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어쨌든 아까 전에 누가 자꾸 같은 꿈 꾼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제 그 414호 피아노가 내 방에 나무 피아노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 책상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내 방에 이런 집 구조였는데 오늘 꿈을 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책상에 창문이 이렇게 복도식이었으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책상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내가 여기 자고 있고 근데 이제 꿈인데 책상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서 있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내가 유치원 때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야. 있었어. 우리 큰이모 딸이랑 같이 내가 이제 어릴 때 그 외할머니 손에 컸다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손에 컸다가 이렇게 컸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서울에서 그래서 맨날 늦게 집에 오시면 잠들어 있는 나 없고 집에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하고 이제 어릴 때 언니랑 같이 유치원을 같이 다녔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뭐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뭐 발레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춤춘다거나 막 이런 거 있었어. 어쨌든 하기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뭐 할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입고 계신 보라색 한복이 있거든. 근데 그때 이미 중학교 때야. 중학생 때야. 근데 아니 어떻게 유치원 때 진짜 몇 년 전이잖아. 내가 4살 때부터 유치원 다녔어 여러분. 4살 때 5살 때 이때 선생님인데 내가 중학생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입었던 한복이 보라색 한복이 너무 디테일하게 꿈에 나왔어. 근데 그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그 자자하시는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를 하시고 이러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눈 떴는데 선생님 딱 그랬어.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책상에서 나를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나 너무 무서운데 입을 눈은 안 웃고 입만 웃는 거 알아? 이렇게 나를 보는 거야. 내려보는 거야.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누워있었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무섭지?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뛰어가지고 나한테 내려올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꿈속인데 이 사람한테 잡히면 안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다가 이게 서서히 내가 누워있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등을 부수고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피아노로 이렇게 올라갔어. 피아노로 이렇게 꿈이니까 이렇게 점프가 잘 될 거 아니야. 꿈인데 내가 피아노로 올라갔어.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내려왔다가 나를 이렇게 봐. 그러더니 다시 피아노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꿈이 딱 깬 거야. 그래서 내가 한 3일 연장 이 꿈을 연달아서 계속 꿨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을 열려 내가 나가려고 했어. 근데 그때 내 방이 미닫이 문이었어. 드르륵 하는데 이렇게 잘못 걸리면 이 문이 이렇게 안 열릴 때가 있어. 그럼 얘를 눌러줘서 다시 이렇게 맞추고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열었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연 거야. 근데 이게 걸린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다시 이렇게 땡겨가지고 열어야 돼. 몇 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꿈에서도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꿈이 딱 깼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다 꿈을 딱 깬 거야. 그리고 딱 꿈이 또 연결돼서 껐어.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 이제 똑같아.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하다가 내가 문 걸린 거야. 내가 진짜 뻥을 치고 문을 팡 쳐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열고 빡 나왔어. 근데 그때 우리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나가면 화장실 옆에 붙어있고 부엌이 있고 부엌 건 거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리빙룸이 없는 거야. 그냥 부엌이랑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냥 거실 같은 안방 같은 그 문지방이 있잖아. 이거를 넣으면 가족들이 여기 자고 있어. 내 동생 완전 갓난 애기 때. 내 동생 애기 때고 그 다음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이 문지방을 내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진짜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 넘어갔어. 선생님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꿈에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꿈속에서는 원래 이렇게 엄마 아빠 깨우면 안 일어나던데 어떡하지? 엄마 아빠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문지방 넘어서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꿈이 깨고 그 다음에 꿈을 안 꿔. 근데 그 선생님 사진이 내가 있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고 이게 우리 사촌 언니야. 큰이모 딸이야. 꼬디와 유치원이었는데 이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이 그 연보라 내가 아까 말했지. 이런데 찐보라 이렇게 있고 여긴 연보라 한복이었다고. 근데 이게 나온 거야. 이 선생님이. 진짜로. 저 한복을 입고 나왔어. 저 선생님이야. 책상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야. 이러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피하게 올라갔어.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내려갔다가 나를 이렇게 봐. 그러더니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진짜 이러고서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